주님의 버스 구원하잖아 간다하잖아 진리 대신 주를 따라 뿐이야 진정한 부활의 온리 홀로와 대신 조언하신 주님 내 목소리를 찬송으로 보고 뻗으리 함시 약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내 죄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럼 그분께 나는 너무 나도 감사해 내 흐르는 눈물 닦으신 그분께 감사해 주님의 축복의 빛 밝하시네 내 형제들 주님은 잔이 결박해 지금 이 순간이 정원하신 주님을 향한 축제 기쁨의 노래로 썼고 주를 자 향해 fly high up in the sky 구세주되신 그분만 날아가요 fly high up in the sky 걱정 근심들로 벗어 나 retire fly high up in the sky 구세주되신 주님만 날아가요 come on Amen fool 아, 나 진짜 넌 춤이 좀 더러워 진짜 너는 좀 왜 이거 못해서 That's dirty 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저질될 수가 없어 이게 어쩌죠 형님 이게 어쩌죠 야 이 앞에 권사님들 쓰러지신다 너 때문에 더러워서 이래서 되겠냐? 야 너가 우리 교회 망신 다 시켜 알아? 아니 그건 아니에요 형님 저거 봐 얼굴 봐 자매님도 얼굴 아니 좋아 죽자야 지금 어? 우리 안공지 얼굴 완전 홍나무 나이가 언제 지금 반한 거야 이거 봐 야 넌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? 이러지 좀 마 진짜 요즘 있잖아 공주랑 홍철이 좀 이상하지 않냐? 걔네? 에이 걔네는 맨날 티격태격이잖아 야 내가 눈치 백단이잖아 내가 볼 땐 쟤 사귀는 거 맞는 거 같아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공주가 홍철이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전환인데? 하 이현지 넌 은근히 둔해서 모른단 말이야 너 여자 직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? 그리고 내가 감잡으면 거의 확실해 그래? 그럼 나도 쟤네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는데? 근데 쟤네들이 사귀면 좀 귀엽긴 하겠다 그치 연지야 있잖아 나 요즘 참 자주 느끼는 건데 난 처음에 교회 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하고 홀리한 줄 알았거든 근데 명소 오빠랑 홍철이 그리고 민서희 같은 애들 보면 여기도 참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다니까 어쩜 저렇게들 막 나가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나 싶어 네 말이 맞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근데 교회라는 곳은 사실 그래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거칠고 아픈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 모두들 하나가 되기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많지만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거 아닐까? 어? 야, 너 팔이 왜 그래? 무서워. 아씨, 야 묻지도 마. 아, 짜증나. Hey man, what's up? You know, whoever did this, you know I got your back, grandma. 내가 말만 해, 말고 다 찍어버렸겠네 그냥. 아씨, 야. 네, 괜찮아? 많이 다친 거야? 아, 정말. 야, 손 좀 다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? 저거 분명히 어저께 어디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도 자빠졌지 어? 술? 뭐? 진짜야? 야 김영수 너 어저께 나 자빠지는 거 봤냐? 봐야 하냐? 너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? 아이고 한심한 것 뭐야? 민서가 아, 야 진짜 아프단 말이야 아 나 못 살아 아 그렇게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와 큰일이네 야 그나저나 어쩌냐 그 적어도 3주는 이루고 있어야 된대 3주? 아, 와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러게 야, 기타 누가 맞냐 진짜 걱정이다 너만큼 실력 있는 애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아, 맞다, 우연이 형 나? 예, 형 예전에 일렉 좀 치셨다고 들었는데 어? 기타? 예전에 좀 치긴 했는데 그게 왜? 아, 보시다시피 얘가 팔을 좀 다쳐서요 우선 형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야 우연이 형? 나 진짜
형, 뭐 제대로 칠 수 있는 노래 하나 있어? 아, 제대로 치는 거? 뭐 혼자 집에서 연습 좀 하긴 했는데 남들 앞에서 연주한 지 오래됐고 워낙 네가 프로잖아. 아휴, 진짜. 아이, 형도 옛날에 좀 치셨다고 들었는데 괜히 또 겸손하게 그러시는 거죠? 민석이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. 얘가 보기엔 이래도 마음은 참 따뜻하네요. 그렇지 민석아? 뮤직. 잘해봅시다. Cool, right? 자, 자, 모두 자리에 앉아봅시다. 우리 이제 오 해피데이 연습할 건데 우리 그때 여자 솔로를 아직 안 정했어요. 누가 좋을까? 그래, 미소야,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? 나? 어, 윤호야, 난 꼭 그런 거 시키면 공연하는 날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삑사리 나서 꼭 망친단 말이야. 그래? 그럼 어쩔 수 없지. 그럼 누가 좋을까? 아, 그래, 공주가 있었구나. 공주야,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? 어, 저 그런 거 못해요. 안 해요. 그런 거라니. 아, 너같이 맑은 목소리가 필요한 곡이야. 부끄러워 말고 한번 해봐. 야, 공주? 야, 공주 쟤는 평소에 노래도 하지 마요. 그래. Lip-sync, right? 어? 어? 립싱크. 맞아 맞아. 립싱크 한번 한번 스타카. 야, 맨날 립싱크, 맨날 립싱크. 립싱크. 그래. 립싱크라. 난 또 평소에 네가 부르는 줄. 잠시만요, 저기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요. 잠깐만요. 에. 연지야, 너 노래 잘하잖아. 네가 하지 그래. 나? 응. 나는 이제 좀 식상한 것 같고 이번에는 왠지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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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
지은이처럼? 어? 그래 맞다 우리 지은이가 있었구나 그래. 우리 지은이는 늘 저기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 아니 저는요 언니 저는 야 박지은 아까 윤호 오빠가 말한 그 목소리 그거 바로 너잖아 아니 아니야 내 목소리 듣고 그랬을 리 없는걸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맨날 내 옆에서 노래해서 내가 듣는데 그게 정말이야?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누 얘 뭐냐 얘 이름 뭐냐 얘 뭐 아까 얘 누 얘 목소리 말도 많이 길어들하잖아 나도 합창자도 들었는데 그 합창은 정말 장난 아니었어 그 노래는 내 마음을 녹였어 내 마음을 얘가 될 수 없어 홍철아 쟤가 뭐야 쟤가 지은 아 좀 그런 것 같고 좀 아무튼 쟤는 안 돼요 아 언니 괜찮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지윤아 그러지 말고 생각 한번 해봐 너한테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응? 얘들아 나 밥부터 난 밥 내 밥 나 밥 왜 야 배고프다 밥 먹고 하자 아 오늘 메뉴가 뭘까? 메뉴가 뭐지? 아이고 야 네가 선택이냐? 어? 야 어떻게 맨날 밥 얘기만 그러냐? 집사님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먹어야지 너희들이 맨날 뭐 하는 짓이냐? 아, 형님 내가 뭐 잘못했어? 맨날 나 시비야 형님 왜 시비야? 이 어린 놈이 이게 어린 놈이 잠깐만 형님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자 우리 배고프다 빨리들 갑시다요 말도 안 돼 내가 솔로를 주님은 아시죠? 제 꿈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요 전 어느 순간 노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았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떠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떨지 않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절 무시하고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과연 제 노래를 들어줄까요? 주님 전 두려워요 저는
지윤아, 내가 소녀시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멤버에 가입하지 않겠어? 어? 아, 니스 변태성님 진짜 내 또 그래 지윤아, 너 너무 잘해. 나 이제부터 네 팬이야. 완전 짱짱짱. 나 인정. 아, 부끄럽게. 아, 근데 처음부터 다 들으신 거예요? 아니, 다 못 들었어. 그래서 너무 아쉬워. 네? 지윤아, 우리 솔리스트가 되어줘. 그래 지윤아, 네가 이번에 우리 솔로 해줘. 고마워요. 야, 엄마, 이게 왜 오냐? 고마워요. 괜찮아, 잘할 거야.